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랫도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진이 친구들, 제가 저번에 탕후루 관련된 괴담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호진이 친구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탕후루 괴담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2탄은 약간 좀 다양한 아이템을 이용해서 진행할 건데요. 굉장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족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Go. 자, 호지 친구들, 괴담 바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님. 최근에 얼굴 저금통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 괴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벽 4시, 얼굴 저금통 사진을 44번 찍고, 얼굴 저금통 사진을 인화한 후에 거기다가 동그라미 44개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 얼굴 저금통에게 음식을 먹으면 얼굴 저금통이 맛있어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괴담이 진짜일지 가짜일지 가짜일지 진짜일지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원래 얼굴 저금통을 그때 분해해서 이제 없었는데 급하게 쿠팡으로 구입을 했고요. 얼굴 저금통 괴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들,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25분입니다. 이번에 얼굴 저금통 여러분들 제가 새로운 색깔로 구입을 했어요. 저번에 빨간색, 파란색을 구입했잖아요. 이번에는 무려 남자면 뭐다? 핑크색을 준비를 했고요. 어우, 생긴 거 봐라. 진짜 생긴 거 무섭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친구 사진 44번을 찍고 인화한 다음에 동그라미 44개를 그리라고 하니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얼굴 저금통 오래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일단은 카메라로 사진 44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사진 44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첩에 들어왔고요. 자,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와, 생긴 거 봐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자, 이렇게 총 44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너무 못생겼는데요. 오늘 이 저금통한테 아주 맛있는 당후루를 먹여볼 겁니다. 자, 호지 친구들, 이제 사진 바로 한번 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등장한 사진 인화기.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자, 바로 키고 방금 제가 이제 페이스 저금통 사진을 찍었잖아요. 44번. 아주 이쁜 얼굴로 한번 사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바보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로 뽑도록 할게요. 좋아, 나와라. 사진을 뽑으면 이제 동그라미 44번을 치고 한번 탕후루를 얼굴 저금통에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야무지게 우리 얼굴 저금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잘도 나온다. 우리 저금통 사진이 또 나온다. 아, 참고로 오늘 탕후루는 총 3개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탕후루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 이빨이 채다? 썩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고요. 괴담 때문에 먹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진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끝이 보입니다. 와, 나온다. 얼굴 저금통 사진 등장! 등장을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동그라미 44개를 후다다닥 후다다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지 지금 탕후루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좀 많이 녹았습니다. 원래 제가 딸기맛 탕후루를 가지고 왔거든요. 오, 쉣, 너무 많이 녹았는데 생각보다. 와우. 자, 일단 딸기맛 탕후루 하나 준비했고, 그리고 이거는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은 원래 국룰이죠.
하나는 샤인머스켓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귤. 짜란. 오우 쉣. 아, 지금 내가 냉장고 밖에 두니까 좀 많이 녹았거든? 일단은 귤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우 쉣. 어? 저번에 샀던 귤이랑 좀 다르네요. 제가 사온 게 아니라 와이프가 사온 건데, 이거 하나 일단 먹어볼까? 야, 이거 귤을 통째르니까 야무지긴 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 샤인머스켓, 그리고 딸기, 귤을 준비했고, 동그라미 44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2, 43, 44. 자, 이렇게 44개의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얼굴 저금통 가볼까요? 건전지까지 넣었습니다.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만 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귤을 한번 먹여보도록 할까요? 이게 얘가 먹기 불편하니까 제가 반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자, 먹어봐. 먹어봐. 야! 먹어보라고! 야! 일단 귤을 거부하는데? 아예 먹지를 않는데? 어, 된다. 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라 해봐. 너 맛있어라고 한다며. 일단 귤을 먹었을 때는 맛있다란 말 안 합니다. 딸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과연 반응이 올지. 오? 어때? 오, 딸기 들어간다. 오, 딸기 들어가. 오? 오, 쉣. 약간 들어가긴 했는데 아예 다 들어가진 않고요. 걸쳐집니다. 근데 딸기를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샤인머스켓으로. 자, 샤인머스켓. 오! 오! 다 들어가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냐고? 될 리가 없죠. 실패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저금통은 탕후루를 먹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판결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 맛있는 야무진 탕후루 3개는 제가 꿀꺽하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주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저금통은 탕후루를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